아름답다, 미인이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화려하다, 그리고 연기 잘한다, 그리고 안 늙는다. 줄여서 김미선, 김미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PD님이 띄워달래요. 아, 그래, 분위기를. 원래는 이제 김생민 씨가 전담으로 나가시죠. 생민 오빠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컸네요. 야, 메뚜기도 한 차례니까. 열심히 하자. 뭉뚱한 소리겠지만 골지에 메뚜기 됐어요. 메뚜기입니다. 연애가 준 게도 하나도 멘트가 안 변했네요. 네, 네. 아우, 멘트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이 예쁘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은 물론 CF까지 모든 분야에서 20년 넘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 대단하죠?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브랜드를?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 하다가 결혼해서 잠시 쫓겨났다가. 야, 이거는 진짜 되게 축하할 일이네요. 네. 같이 오래 한 그런 브랜드는 네. 좀 친정 같고 다시 오니까 그런 느낌.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 예. 바람의 아들이라는 드라마. 잘생겼다! 김미선 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죠. 잘생겼다! 패션 화보인데. 네. 예전에 이제 유행시켰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야, 기억나세요? 옛날 생각난다. 이때 헤어 밴드를 유행시켰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고 막 이런 제품을 내가 유행을 시키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행이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구매해서 같이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유행이 되는 거죠. 혼자는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 연애가 준 게 종종 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서 좀 이 사람의 패션을 좀 지적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 아까도 좀 불만이었는데. 아, 저요? 저한테? 아니 아니. 탑스타들이랑 같이 했다 그러는데 자꾸 거기 신현주 씨를 넣길래. 탑스타 얘기를 할 때 신현주 씨를 빼달라. 아니 그게 정상이니까. 두 분이 워낙 친하죠? G-드래곤이 노래 가사에 김미선 씨를 언급했던 건 혹시 아세요? 나만 지내 이상형 속에 미선 김태기와 김미선 Oh my god 전지현. 그게 제 이름을 억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요. 아, 네. 지용 씨랑 이제 아기 때부터 아는 사이긴 한데 그쵸, 네. 라임이라 그러나요? 라임. 네. 그것 때문에 김미선이 김미썸인데 김미썸 김미썸 발음이 비슷해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넣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미썸, 김미선.